반갑습니다. 앙드레 자자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고머리 하는 법, 지금 뭐 마무리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싱글링하고 끝이죠. 이제 마무리. 이제 옆가에도 한번 보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탑니다. 커트 보시고. 그 다음에 분무를 하고요. 3mm 장을 끼워서 우리 클리플링 합니다. 클리플링. 밑으로 내려가면서 1.5, 우리 레버 내리면 지금 1.5 되거든요. 원래 1.5인데 레버를 올려서 3,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는 또 레버를 조금 더 내려서 한 0.7, 점점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짧게 하는 거죠. 그 제일 하단 부분에는 뭐예요? 거의 0mm로 하는 거죠. 클리핑이 지금 깔끔하게 그라데이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점점 길어지게. 오른쪽 넥 부분 하고 다시 잭을 끼워서 다시 클리폴링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틀어주면서 해야 갑자기 쑥 올라가는 거는 쑥 짧아지진 않겠죠. 이제 왼쪽 부분도 이제 클리폴링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중간중간에 잭을 빼서 또 다시 짧게 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계속 하고 있는 건데 클리프 오버콤. 클리프 싱글링이 특근이가죠. 지금은 90도로 밑에는 밑에 클리핑 한 부분을 연결해야 되니까 90도로 하고 조금씩 80도로 들어주면서 위쪽으로 하면서 길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첫 시간에는 우리가 클리퍼링하고 싱글링 이런 거 기초를 배웠고 지금은 계속 우리가 사람을 모델로 해서 계속 자르는 것을 지금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커트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지금쯤 되면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토끼 바리깡으로 아웃라인 정리를 좀 하고요. 깔끔하게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셀프 촬영이라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미리 하는 겁니다. 이제 선도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요. 라인도 따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계속 우리 토끼 바리깡으로 하고 그다음에 털어줍니다. 그 다음은 다시 분무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튜닝 시즈로 오콤 저 모량이 많기 때문에 미리 모량을 좀 제거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시즈 오콤 아까는 클립 오콤이지 이제 가위로 하니까 시즈 오콤이죠. 시즈 오콤 약간 뜨는 머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위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당연히 바리깡으로 주로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저 선호도이기 때문에 특히 뜨는 머리는 밑에는 저렇게 잡고요. 그 위에부터는 약간 저렇게 엄지와 이렇게 바꾸고 손가락 빗잡는 모습이 좀 다르죠. 밑에는 이렇게 잡고, 위에는 조금 거의 정석으로 잡는 것처럼 잡고요. 편한 방향 잡는 이제 옆가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길어지게 잘라야 되니까 아까 빗도 들어주면서 잘라야 됩니다. 계속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왜냐면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블럭하기 때문에. 그다음 옆으로 사이드 넘어갔습니다. 사이드도 마찬가지라 3mm 잭을 이용해서 클리퍼링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2.5 해가지고 점점 짧게 만들어야겠죠. 또 잭을 빼서 한 0.7로 가지고 네바 내려서
접시라고 그 밑에는 이제 영하고 점점 짧게 자 그라데이션 되게 라인을 지금 하고요. 토끼 바리깡으로 일단은 라인을 잡고 밑에 깔끔하게 하죠. 보통 토끼 그냥 많이 사용하죠. 트림으로. 자, 다시 이제는 아까 D처럼 자, 클리퍼 부품. 클리퍼 싱글링을 자, 90도 각도, 직평면의 90도 각도로 이제 쭉 올립니다. 왜냐면 약간 상고머리 중에서도 조금 약간 짧은 상고, 중간 상고에서 약간 높은 상고 중간 정도를 자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옆에를 너무 이제 하얗게 올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뭐 그건 고객님 취향에 따라 자 지금 계속 자 지금 빛 잡는 곳에요. 약간 위쪽은 이렇게 잡은 거고 그 다음에 티닝으로 자 문제되고 지금 애들고 되는데 자 지금은 티닝으로 모랑을 좀 제거하고 있고 다시 모랑 제거한 후에다가 다시 우리가 머리 라인을 이제 사이드 하단부를 조금 더 깔끔하면서 날씬하게 하기 슬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항상 거울을 보고 하는데 내가 앞에서 한 번씩 보고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고 오래 하면 이렇게 뭐 콜도 안 보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콜을 한 번씩 계속 보고 자르는 것이 훨씬 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초 부분 튀어놓은 부분을 옆가위로 이것도 각도 조절 잡는 게 지금 90도죠. 그냥 컷도 잘랐던 라인 면에 맞게만 또다시 앞에서 봤을 때 저 백사이드 부분이 길기 때문에 약간 또 싱글링 자 하고 있습니다. 시스 모컴 테크닉을 사용해서 조금 크다. 지금 머리가 좀 뜨는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뜨는 머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토끼 바리깡으로 자 헤어라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하단부는 깔끔해야 되니까 자 좀 털어주시고 중간중간 털어줘야 돼요. 간지럽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반대쪽 우리 앞쪽 했던 거를 잘 생각해서 커트를 해봅니다. 3mm 잭을 이용하고 자 클리퍼링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가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클리퍼링 하고 있어요. 요건 1.5 정도의 그 길이의 잭이라고 그 길이게 됐네요. 잭을 내렸으니까 좀 내려갑니다. 자, 이러면 헤어라인을 그다음에 잭을 또 빼고 다시 0.7 정도 정도로 자 약간 그다음에 자 아랫단은 자 그 0 그래서 0.5 짧게 자 이제 짧은 머리 옆에가 너무 푹 자르기 쉽다니까 조심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포르 바리깡. 포르 바리깡은 또 우리가 0.8에서 2.0 되거든요. 그래서 잭을 어떻게 저렇게 탁탁 하면서 사용하니까 또 아까 내가 사용했던 우리 바보 전용 그리프보다 훨씬 가볍죠. 그래서 여성분들 많이 사용하죠. 우리 가족이 남자 머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포르 바리깡하고 우리 장비 바리깡만 써요. 지금은 90도로 그냥 자 이렇게 여기 클리퍼링 핸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자, 빗을 잡는 거, 자, 고수빗을 저렇게 잡는 것이 훨씬 더 손에 무리가 없습니다. 자, 저 밑에 부분은, 자, 특히 90도 자를 때, 직포면의 각도죠. 지금 직포면의 90도. 이제 바닥에 대한, 그, 우리, 그, 빗이 올라가는 그 면의 각도.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깔끔하게 앞에서 안 보면서 옆에서 자를 때 반대쪽 자를 때를 잘 생각하면서 약간 이쪽이 그 흰머리가 앞쪽에 있어서 조심히 잘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우리가 티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모량을 좀 제거하고요. 자, 앞에서 한번 보고요. 자, 잘 보고 자,
당연히 똑같이 우리가 시스북컵 자 테크니 싱글링으로 가지고 자 라인을 밑에서 나신하면서 위쪽으로 조금 길어지게 자 그래서 빗을 80도로 돌면서 하는 거죠. 자 사이드 백 마찬가지로 하 밑에는 90도 위쪽으로 가면서 80도로 지표면 각도 80도로 약간 들어주면서 빗을 들어주면서 잘라야 돼요. 짧은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상고머리는 털어줘야겠죠. 지금 흰머리가 좀 앞에 있어서 좀 앞머리 너무 막 자르면 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좀 조심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흰머리를 염색을 안 하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그냥 헤어라인을 우리 사이드본 지금 구르나루 부분을 이제 라인을 정리하고 있죠.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백하고 브루나루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끼 바르던 거 옆에 했던 거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털어주시고 그다 다시 토끼 바르던으로 헤어 라인을 또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분무기로 자 이제 이쪽 부분을 자르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틴닝 가위를 사용해서 지금 모량 제거를 하는 거죠. 모량 제거 자 사이드 부분도 사용하고 반대쪽 사이드 부분도 자 미리 자 수심하는 강도로 미리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상 이제 여기서 자, 내가 말했듯이 항상 천정이 90도, 지표면에 뭡니까? 천정하고 평행하게 자르면 됩니다. 여기. 그리고 지표면 각도가 플로어 앵글인데 FA라고 하거든요. FA가 몇 도입니까? 90도죠. 바닥에 대한 들었을 때 각도. 자, 두상 각도하고 지표면 각도가 있는데 지금 지표면 각도 그냥 천정의 수평으로 되게 자르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자, 골드 포인트 부분도 지금 자르고 있고요. 자, 이제 반대편도 이제 들어서 점점 근데 자, 가면 갈수록 더 90도, 전혀 90도니까 점점 자를 것이 없습니다. 자, 그냥 구수상 각도면 자를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프론트 부분을 지금 커트를 한 1cm 정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꼭 고객님한테 앞머리가 길이를 물어보고 이제 진행해야 돼요. 왜냐면 이분은 전에 계속 해왔던 고객님이기 때문에 앞머리 라인, 앞머리 길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보니까 조금 뭔가 좀 수심 안 꾸르니까 한쪽이 조금 많아 보이고 그래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숱이 좀 길이가 조금 길어 보이니까 한번 더 잘라보는 거예요. 조금씩 자 이렇게 조금씩 양쪽을 맞춰주면서 전체적으로 양도 조금 날씬하게 만들려고 지금 있어 보고요. 자, 다시 조금씩 더 자르네요. 조금씩. 이번에는 이거 보니까 엔손가위구나. 아, 엔손가위. 자, 엔손 잡이를 위해서 한번 또 엔손가위로 이렇게 한번 똑같죠. 오른손이나 엔손가위 똑같아. 그냥 두상에 90도 아니 두상 90도 가이고 지표면의 각도 전장의 평행으로. 지표 각도 90도로 자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텍스처 포인트는 좀 들어가지고, 그때 질감 처리하는 거. 자.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에를 잘랐기, 커트를 했기 때문에 밑에 사이드하고, 자, 위에 머리 내려오는 부분하고 만나는 부분은 약간 삼각, 약간 좀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을
약간 이렇게 약간 불리면서 그 부분 제거하기 위해. 근데 그냥 제거하는 게 아니고 밑에부터 내 천천히 올라오면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튀는 부분 조금 더 날씬해졌죠. 그러니까 반대편도 똑같아요. 자 어 뭐야 왼손이 조금 오른손보다 어설프죠. 역시 오른손이 그래 왼손으로 한번 보여준다는 걸 그래도 뭐 이렇게 똑같아요. 자 이렇게 흰머리 이 부분 조심해서 팍 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행태를 보고 행을 보고 잘라야 돼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자 옆가위 쳐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나 요출이나 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잘 보죠. 우리 그걸 이게 지금 옆에도 또 자르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양쪽이 안 맞았어. 이게 촬영이 아니고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알아야 되죠. 앞에서 안 보고 되는데 그걸 보면 쉽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그거를 보면서 항상 연습해야 돼요. 그거를 보면서 자르는 습관을 들어야 됩니다. 손님의 모습도 보고, 얼굴도 보고, 표정도 보고, 만족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골든 포인트에서, 자, 이번에는 두상에 대한 90도입니다. 두상에 대한, 또 아까 두상에 그냥 90도로 당깁니다. 자, 당겨서, 자, 두상에 90도. 자, 두상, 골드 포인트인데, 두상이 90도입니다. 자, 두상이 90도로 자른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네요. 비스는, 자, 비스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밑부분은, 자, 버티칼로, 자, 버티칼로 이렇게 자르면 또 편할 수도 있어요. 자, 버티칼 커터, 버티칼 포인트 커터라죠. 버티칼로 섹션을 잡고, 자, 커터는 자, 포인트 컷은 뭡니까? 부드럽게 떨어지죠? 일반 브런트 일자로 자르는 것보다. 자, 뭐, 라인이 좀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요. 네, 전체적으로 자르고 나면 전체적인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골든 포인트하고 잘랐으니까 조금 약간 무게감 있겠죠? 그 부분을 지금 꼼꼼하게 마무리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뭐 조금씩 정리하는 거예요. 특히 옆에서 봤을 때, 자,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없을까 하고, 자,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저 모르겠다 싶으면 옆에서 봅니다. 여기서 근데 위쪽 올라가면서 살짝 들어주는 겁니다. 밑에는 90도 점점 내려 올라가면서록 80도. 자, 계속, 자, 들어주면서, 자, 길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옆가위로 좀 튀어나온 머리가 없나, 요철 부분을 좀 자르고 있습니다. 쭉쭉, 이것도 아까 커트했던 라인하고, 양쪽, 일단 반대쪽, 그쪽도 한번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이제 마무리 단계죠. 옆에는 항상 헤어라인 부분은 조금 깔끔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고물이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털어주고요. 자, 한번, 자, 보겠습니다. 대출 라인. 자, 전체적으로 머리 잘랐던 거를 한번 털어주면서 보십시오. 자, 뜨는 머리이기 때문에 약간 산포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정리할 수도 있어요. 자, 산포로 갑니다. 이제. 자, 물 온도 조절해서, 자, 이제, 전체적으로 머리에다가 물을 적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샴푸를 이용해서, 자, 러빙. 즉, 비빈다. 러빙, 중불기. 살짝, 이렇게. 약간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자, 좀. 샴푸를 골고루 해줘야 돼요. 이제 뒤쪽으로 가요. 자, 이제 로테이션 하고요. 위에도 해주고, 깔끔하게. 러빙입니다. 이거는 로테이션 러빙. 자,
시합도 한 대씩 쉬면서 하고 그런데 자 풀니 백합니다. 자 이거 지압 주면서 눌림 지압 눌리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자 조금 시원해 보니까 풀니 또 이용하면서 러빙도 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 단계 조금 힘을 주면서 목도 한번 약간 내 부분 한번 자 플렉슨 마찰도 시켜주고요. 어, 이제 마찰을 플렉슨으로 마찰을 보니 자 플렉슨 자 이거 러빙 자 이거 다시 그래서 또 정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여 있죠. 쿨링도 하고 플렉슨 이제 이 부분이 좀 조금 모자랄까 싶어서 부족한가 싶어서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자 마무리를 다시 이제 린싱 이제 머리를 이제 식면자 가공이죠. 자, 자, 씻어서 꼼꼼하게 얼굴에 물이 안 내려가게 대신에 얼굴 물 내려가면 안 되니까 뭐 잘하시면 뭐 걱정하게 되겠죠. 꼼꼼하게 밑 부분, 중간 부분, 랜싱하고 있습니다. 귀도 한번 다 닦아주고, 반대편 귀도 한번 닦아주고요. 자, 이제 목 부분이, 엔드 부분 하면서, 엔드 부분을 깨끗하게. 오늘 자, 씻어줘요. 상차 됐죠. 눈 물리고, 목금에도 마지막으로 한번 딱, 러빙 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을, 이마도 이제, 닦고 귀도 한번 떠다시 그리고 마무리 단계 뭡니까 귀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 타우드라이 자 누우실 때 최대한 닦아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옷이 묻으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귀 목덜미 이마 그 다음에 골드포인트 백 꼼꼼하게 자 물기를 최대한 닦고 가자. 또 기를 한번 뿌리시면 자 또 이제 타워드라이 자 드라이 하기 전에 블로드라이고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말립니다. 자 내추럴 상태를 봐야 되니까 일단은 최대한 말려줘야겠죠.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아프다. 체크해보는 거예요. 잘 됐네요. 그래서 약간 뜨는 머리 역시 뜨는 머리는 하고 좀 떠요. 그럼 여기까지 제일 많이 사용한 데 있죠.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양쪽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니까 양볼로 더하죠. 자 각도를 잘 보세요. 그냥 우리 잘랐던 것 보고 지금은 이제 다시 뒤에가 조금 약간 백 부분이 좀 약간 무게감이 있어 그런가 조금 이제 싱글링으로 하고 있어요. 약간씩 조금씩만 자르고 있어요. 이렇게 자 특히 뜨는 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시 옆가에 자 새우 깎기 하고요. 자, 맨에 맞게, 옆에서 보면, 떠는 머리가 다, 아니, 삐지는 머리, 논 머리가 다 보여요.
다시 D포인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D포인트 것, 그다음에 자 왼쪽도 D포인트 것. D포인트 것은 깊게 넣어가지고 약간 뭐 브랜딩하는 거죠. 자 튜닝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면 다시 밑부분은 조금 더 날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싱글링하고 다시 옆가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찍고. 자, 제일 공 많이 쓰는 거, 자, 가위로 하는 거는 조금 제일 하단 부분은 힘드니까 저렇게 작은 빗하고 토끼발가락으로 하면 꼭 밑에 부분은 좀 저렇게 깔끔하면서 좀더 날씬하고 짧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소빗과 토끼발가락 많이 써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헤어라인 부분에 그 하얀 거, 검은 거 이렇게 블렌딩을 최대한 자 보여주고 있죠.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양쪽이 비슷하게 올라갈 때 점점 그라데이션 잘 됐는가도 봐야 되고요. 다시 자 이렇게 가위로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토끼발이랑 소빗가루 이용해서 약간 소빗도 들어줘야 됩니다. 약간 그래야지 갑자기 짧아지는 거 방지해요. 자 이렇게 라인을 잘랐다. 자 보시는 거고요. 이제 다시 말려서 드라이를 해가지고 자 그다음 이제 이거 내추럴 상태 봤기 때문에 이제는 왁스를 좀 발랐을 때 약간 흰머리가 이게 골고루 안돼 있으니까 특히 아니면 약간 왁스를 좀 바르면 흰머리 끝몸을 섞여서 조금 더 조화스럽게 스타일링 되니까 또 괜찮은 것 같다. 괜찮습니다. 자, 한 번씩 기본전으로 한번 이렇게 발라주면 좋죠. 보정력도 있고 그러니까 자, 자 부분 앞부분 자 앞머리 좀 하고요. 남은 걸로 이제 사이드 부분도 한번 그다음에 볼턴 하고 백 부분도 한번 이렇게 왁스를 한번 정리해 줍니다. 앞에서 한번 보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진짜 마무리.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꼼꼼하게 들어주시고요. 자,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자, 이제 한번 전체를 한번 이제 잘랐던 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거 여기다 목덜미도 머리카락이 많이 묻은 관계로 털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사이드 부분 보겠습니다. 사이드 부분 우리 흰머리도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면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백 부분 너무 옆에가 하얗게 있는 거 싫기 때문에 이 정도 정도의 면을 만들었어요. 그라데이션도 만들고 높이도 만들고 상공 자 반대쪽 자. 흰머리도 보시고, 약간 각도도 보시고, 경사면도 보시고. 됐습니다. 앙드르왕 짜장샘입니다. 오늘, 자, 우리 고객님이 평소에, 자, 흰머리를 염색 이제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흰머리 여기가 하고 여기가 많거든요. 근데 요거를 너무 또 짧게 자르면 보기 싫으니까. 근데 이 흰머리를 보면 여기가 흰머리 많이 모였죠. 흰머리 요거를 너무 많이 치면 안 돼요. 그 원인은 제가 안 치고 그렇게 했어요. 이 흰머리도 하나의 검은 머리 일부분을 생각하고 잘라 커트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쑥 들어갑니다. 자, 고객님은 일단 저한테 계속 오시는 분이라서 크게 뭐 전하고 똑같은 스타일인 것 같은 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고객님, 네. 자, 보세요. 네. 안경을 쓰면 더잘 보이죠? 비슷해. 가까이 있는 건잘 보여요. 그래도 안경을 써가지고 네. 한번 보세요. 안경 쓴 모습도 괜찮, 예. 어때요? 뒤에도 보세요.
깔끔하게 됐습니까? 네. 그래, 좀 전에하고 비슷하게 잘라준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짧게는 안 잘랐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리고 왁스는 조금 이렇게 발라주니까 또 어때요, 봐봐요. 평소에 예. 그 왁스를 안 하는 편인데, 예. 왁스를 조금 하면 조금 단정한. 예, 단정하죠. 예, 왜냐면 아직, 예, 예, 전체적으로. 근데 젊었을 때 혹시 약간 뻗치는 머리였어요? 예, 그런 스타일. 아, 그래서 좀 뻗는 머리였어. 예. 좀, 잘못하면, 잘못 자르면 머리가 이거 뜨는 경향도 있었거든, 젊었을 때. 맞죠? 예, 옆머리에 짜고 나고 많이 뜨고 그랬죠. 아, 맞아요. 예. 평소에도 아니 짧게 자르면 군대 있을 때 머리를 짧게 자르면 여기 유달력이 바짝 서는 머리가 있거든요. 그런 머리 맞죠? 예. 그래. 그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뜨는 것 때문에 조금 자르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많은 다양한 분들을 또 많이 만나서 하다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앙드레기 자자쌤 다음에 또 다른 스타일로 한번 여러분께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보이도 해주시고.